배 뜨기 전에 강물에 들어가서 애는 기도하고. 야. 사람들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잠시만,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같이 갑시다. 안녕하세요, 봉진고입니다. 저는 지금 힌두교 최대 성지인 바라나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바라나시라는 곳에 왔으니까 여기가 그 갠지스강으로 제일 유명해요. 익히 우리가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그 인도의 모습이 보통 델리의 경적소리랑 바라나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갠지스강에서 목욕하고 시체 태우고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 곳이죠. 네,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갠지스강입니다. 저도 매체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고 더럽고 그렇게 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강도 막 엄청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괜찮습니다. 낙동강 어디 지류 느낌이 나요. 강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가서 그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적당히만 그러고 있고, 아마 이게 아침에 샤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원하니? 아유, 흙담 같네, 저는. 여기 야생동물들이 진짜 많은데 특히 강아지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얘네가 밤만 되면 아주 영역 싸움을 한다고 미친 개가 돼가지고 엄청 지저댑니다. 그리고 낮에는 얘네들이 그늘만 보이면 거의 기어 들어가서 자요. 시차를 아예 반대로 해서 살고 있는 거야. 개가 뭐 야행성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얘네는 야행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인도에 살지만 얘네는 지구 반대편에서 유학 온 애들인 겁니다. 야, 니네 왜 다 여기 널브러져 있어? 응? 애들이 잘 자다가 가끔씩 누가 한 명 짖으면 이렇게 영역 싸움을 하려고 아주 패거리가 됩니다, 애들이. 서봐, 서봐, 서봐. 어우. 바라나시 분위기 좀 느끼고, 이들이 바라나시에서 자기들이 신성시 여기는 갠지스라는 이 강을 어떻게 대하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냥 그거 보려고 합니다. 보트 탔습니다. 새벽에만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강물에 들어가서 해는 기도하고 일을 쉬자. 이렇게 철수씨도 힌두교예요. 해요 새벽에. 시간 없어. 깨달. 여기는 우리 한국말로 깨달을게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깨달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뜻은 따로 깨달아 갔더라고 이름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유명한 사원, 바라나시에서는 세 개 유명한 사원 있어요. 첫 번째는 황금 사원, 네. 두 번째가 여기, 네. 세 번째가 대학교 아래. 그 대학교 아래 있는 거를 사람들 많이 못 가고 이런 데서는 네. 많이 들어오고 뭐 황금 사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아, 여기서 목욕하다가 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네. 기도하고 바로 나가요. 우리는 지금 화장터에 온 거예요. 여기는 전기하고 나무라고 같이 가자고. 돈 없는 사람은 전기를 태우고 돈 있는 사람도 나무를 태워요. 그러다가 여기는 가격은 전기로 하지 않으면 1500루피라고 되는데 나무로 하지 않으면 1500에서 2000루피 시작. 그때 한 1만루피 정도 하는 거예요. 시체 예. 하고 있는 거. 예. 아야 너무 좋아.
성격은 뭐죠? 아, 다리. 진풍경이다. 안 타요. 겐지스강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여행객들 배 타고 나서 여기로 들어오면은 네. 여기서 강가에서 목표 가고 기도해요. 아 이런 데서 기도하고 이거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다 기도해요. 설명을 듣고 난 생각은 여기 바라나시는 힌두교도들의 장례를 많이 하는 성스러운 곳이죠. 네, 여기서는 죽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을 하고 그 재를 바로 겐지스강에 흘려 보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따로 어떤 하는 의식 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뭐 무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납골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그런 종교적인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 힌두교, 여기 바라나시에서 하는 이런 화장은 죽으면 바로 화장을 하고 재로 만들어서 겐지스에 뿌린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어떠한 절차는 없고 매년 그 망자가 죽은 날이 되면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합니다. 정말 평균, 대한민국 평균으로 해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나시에 오면 뭔가 큰 깨달음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여행자 입장으로 와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곳에서 어떤 그들이 말하는 교리 같은 것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고, 사실 힌두교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제 또 그들의 성지에 왔으니까 최대한 그런 문화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집 가고 싶겠다 너. 아니 지금 배 시동거는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예 못 가고 있어 지금. 어우 차가. 얘네는 오늘 제 차, 제 보트의 무임승차한 애들입니다. 가니까. 내일 다 기도하는 거 보려고 배 타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와요. 기도하는 배 타고 와요. 육지로 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지금 계속 버티신 거죠? 3년? 2년? 3년? 2년. 2년은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코로나 조금만 더 버티시고 한국분들 많이 찾아올 와야, 거예요. 사람 와야 좋은 거예요. 네. 사람 안 와야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가볼게요 이제.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보트 타고 왔습니다. 이 바라나시란 곳에서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진 않았어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 어떤 큰 깨달음을 느끼고자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현지인들도 그렇고 보트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야겠다 싶어서 걷고 있는데 그 한국어로 철수 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 철수 씨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식당도 하시고 뭐 한국인 분들 대상으로 보트 투어도 진행하시고 하던데 한국어를 꽤 잘하십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을 많이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트만 탈 거면 싸게 탈 수 있었는데 바라나시에서 숙소도 좀 싼 곳 잘 구하고 해서, 그리고 또 한국어로 좀 깊은 설명도 듣고 싶고 해서 철수씨 보트 투어로 했습니다. 설명도 잘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다 잘 대답해 주시고. 기도했다가 이거 하나 샀습니다. 여기다 불 붙여서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겠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여기에 소원 비시고 갑시다. 이야. 가라.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